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앞두고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물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동킥보드까지 보행권을 위협하는 사례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시민들이 쾌적하게 걸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더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확실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돼 있기도 하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이렇게 어지럽게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다른 주차구역.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표시를 위해 붙여둔 테이프는 뜯어지기 직전입니다. 서초구가 무분별한 주차를 막기 위해 쉰 곳을 지정했는데 질서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업계의 노력도 이어집니다. 이 공유킥보드 운영사는 내년 상반기에 블랙박스를 탑재한 제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도 과격한 운전, 위험한 운전들은 이제 피하게 될 거고 만약에 뭐 길에서나 어떤 사람하고 사고든 자동차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이게 킥보드 운전자의 잘못인지 어떤 분의 잘못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보행자를 위협하는 상황.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보도 위에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이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비보 좌회전과 같이 전동킥보드가 100%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 방향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비중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만큼 자동차와 이륜차, 자전거와 PM, 보행자를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어서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 자전거와 보행자, PM이 함께 섞여서 운행하게 만든 도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위해서 제공했던 공간들을 보행자와 PM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모두 1,302명. 도로 위 가장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내일은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도로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